잘 됐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너무 생각도 안 하고 회식 자리 갔었던 게 또 이런 그런 게 아니었나.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귀를 닫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. 그래도 사적이면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반강제적으로 좀 했지 않나 생각대로 의도대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몰아붙이니까 지쳐가지고 안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, 감독님 그분 나름대로도 고생하셨으니까 좀 이번에 쉬시고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계속 감독들이 교체도 됐었고 연습할 기간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지만 국민들도 힘이 되겠지만 그 과정도 힘들었으니까 꾸준히 지켜봐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이 조금 너무 반응이 격했던 것 같고 특히 막 그 악플러들 있잖아요.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서 그렇게 상처를 줬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, 국민들이 격려, 어차피 사퇴할 거면 격려를 해줄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비난만 해서 될 일인가 싶었어요.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런 쪽으로 파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. 일반인 봤을 때는. 또 앞으로를 위해서라면 외국인 감독이나 뭐 하여튼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길게 다음 월드컵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딱히 결혼해서 뭐 남자들 뒤치닥거리하고 이런 건 싫어서 남자랑 같이 동등하게 뭐 여자가 설거지하면 남자가 빨래하고 이런 거. 결혼은 해야지 둘이서 같이 안정적이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많고 재력이 좋다고 해도 서로 마음이 없으면 금방 깨지는 게 결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굳이 혼자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해도 된다고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시선이.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어야 결혼도 하는 거지.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부모가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면 살았잖아 참고. 근데 지금 애들은 안 그래. 남편이 돈 못 벌고 능력하면 누가 어떤 여자가 살고 안 살고 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가잖아. 뭐 굳이 저는 그렇게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 결혼 전에 그렇게 따져봐야 될 조건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. 필수죠. 꼭 해야죠. 남자로 태어났으면 쌍을 만나야죠. 네. 그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건, 그리고 이제 자식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부모에 대한 효도고, 또 이제 태어날 자식에 대한 도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물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, 보면.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. 근데 제 생각은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, 그리고 결혼을 해도 왜 안 해도 왜인데,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여러 가지로.